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근데 사람 새끼들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예. 일단 제가 뭐좀 아, 더 는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는다. 진짜 는다. 잠깐만, 근데 너무 커트인데? 어렵다. 네네네, 맞습니다. 아니야, 근데 존나 잘하는데? 누가요? 너무 제스기 웨이디든 예? 웨이디든 와 웨이디든 아, 존나 잘하는데 레이디오님이 노래를 잘하신다고요? 웨이디 온 예, 레이디온. 와 미션데 어 반갈리, 씨발려나 반갈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끄러워. 아이고 시끄러워요. 근데 진짜 잘한다. 나 저렇게 하고 싶다. 아니, 난못 들어서 그러는데, 레이디오님 소리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요? 제가 발성 연구가라서, 와. 예. 근데 코트목소리랑 완전 똑같네. 발성으로는 제가 어디 가서 뒤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술도 아니, 근데 많이 먹고 목소리가 지금. 절대 노래 잘할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닌데? 그냥 뭐 이게 예? 고음이 아니라 뜨뜨님. 느낌이잖아요. 아니, 뜨뜨님. 네? 그, 네. 혹시 술 드신 거 아니죠?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코트님이세요? 아, 예, 맞습니다. 진짜요? 인증해봐요. 뭐야, 인증해? 나처럼 방송하고 계세요? 울고 싶은지 뭐야? 왜 맞네, 맞네. 자꾸만 후회되는지. 그만해요. 예. 아니, 시발놈이. 와, 잘한다. 재미없어요. 와, 잘한다. 뭔지 알아요? 대박이다. 방장님, 근데 발성. 대박은 아니지. 아니, 방장님. 네네네. 뜨뜨라는 새끼 이 방에 너무 시발 수준 대가리 낮은 새끼인데 이 방에 있어야 될까요? 저 새끼가 노래를 합니까? 뭡니까? 아니, 제가요? 노래하고 있는데 시발놈이 갑자기 재미없어요? 그만하세요. 야, 노래가 재밌고 재미없고 어딨어? 잘하면 잘하는 거지, 비용신아. 야. 이쁜 말이야, 진짜. 와, 그나마 진짜, 이쁜 그나마 말이야. 이제 노래방이 좀 그나마 좀 수준을 좀 갖췄네. 얘들아, 너 계속 뜨뜨 너네 같은 새끼들 진짜. 마주치다가 이 방에 들어오니까 오른소리 하시는 분이 계시네. 와, 예쁘다. 근데 코트님 어떻게 된 방송 아직 거야? 계속하고 씨발 계세요?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 욕하려고 씨발려. 너무하는데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이게 너무 힘든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또 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뜨뜨님, 멋있어요. 멋있다. 뜨뜨님, 설명하지 마요. 예. 예, 그 아까 제가 또그 말씀드렸는데 좀 근데 왜요? 예, 이런 하여간 시발놈이 존나게 이발 왜 꼬였네, 문제 개새끼가. 시발놈이 야, 이 왜? 개새끼야, 너랑 풀자고 하는 야 얘기 아니야. 개새끼야 해봐 야, 이 애들아 병신아 새끼야. 뜨뜨야,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 그런 새끼 내가 어너 따라 나와봐. 야 인생을 존나 시발놈이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시발 뜨뜨뜨뜨 무슨 배그비제이 닉네임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개병신 같은 새끼가. 뜨뜨가 너 같은 새끼 보면 존나 싫어할 것 같은데, 시발려나? 리얼 코트네. 그만하라고, 이 뜨뜨 개새끼야. 맞긴 하네, 어. 조병신 같은 게 시발놈이 계속 시비 걸고 자빠져서 뒤질라고. 오호, 이쁜 말 해요, 우리. 아, 제가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아,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 자꾸 시비 걸잖아요. 노래하고 있는데 시발놈이 이 좋은 아이고. 발성과 이 좋은 소리로 이 시간에 누가 노래할 수 있어요? 너무. 이런 좋은 소리 들려주는데 재미없어요. 그만하세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보통은 집에 이 시간에 개새끼가 뒤져버리라고, 시발놈이. 부모님 계셔서 이거 못하죠. 진짜 몰라. 아, 근데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부모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 남의 집 귀한 새끼인데. 아, 말은 안 했습니다. 예, 남의 집 귀한 새끼인데 그래도 휴지로 갔어야 될 영혼인데 뽀록으로 태어난 새끼죠. 아이고. 비용신. 뽀록. 그러면은 그 아니, 코트님 씨발, 뽀록. 세상이 운 좋게 태어났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개새끼가 계속 시비 거네. 내가 전화청. 코트님한테 노래를 지었었거든요. 비용신이. 아니, 언제 씨발 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닥쳐이 나음당한 새끼야. 이 코트님. 성역 부산물 새끼야. 와, 진짜로? 미안해. 이게 지금 이 그래. 방의 주제예요. Sometimes I feel 내 품에 잠들어 있는 너. 이거 포맷, 포맷. 이 포티 노래죠? 네. 코트 노래예요. 요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코트님이요. 예? Sometimes I 접니다. feel 내 품에 잠들어. 이거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이 좀 있나 봐요? 네, 방장님이 저거 하는데 거의 폴킴이었어요. 네? 잉어님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어, 저, 아, 제가 딱 네. 원포인트 레슨 해드릴게요. 아, 네. 예. 와, 나 씨발 저거. 아, 미안해요. 노력한다 미안해요. 또. 많이 못 부르는데. 저 많이 못 부르는데. 아, 너몇 쏘리. 살이니 도대체가? 어바댓, 아니, 어바댓. 노래 아, 안할 라스코, 거면은 라스코, 노래 라스코. 예, 오케이, 오케이. 응.
썸탐자 일단 땡땡땡땡 왜냐면 썸탐자가 아니에요. 썸탐자 썸타자가 아니에요. 썸타자가 아니야? 오케이 들어보세요. 아 썸타자 썸탐자가 아니래. 썸탐자가 아니고요. 썸탐자가 아니래. 그만 웃어 이 병신아 타피야. 아 이 새끼는 진짜 뭐 씨발 맥을 끊는데 뭐가 있네. 너 친구 없지 병신아. 미안 웃겨서 에이 형. 썸탐자가 아니고 썸탐 아 씨발 새끼네 이 개새끼가. 오케이 개새끼. 저 새끼 좀 내리면 안 됩니까 방장님? 저 새끼가 이 방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너 어디 사니? 존재죠? 저는 살짝만 내릴게요. 보여주면 말하기 전에 세번 아, 생각해요. 예 개집에 좀 가둡시다. 개는 예 저런 새끼 이미 some 유기시켰어야 되는데 네, 모르는 게 산채가 제가 잘합니다. Sometimes I feel. Sometimes I feel. 오, 우와 영어 잘하신다. Sometimes I feel이거든요. Sometimes I feel. 와 진짜 Sometimes. 네, 들어보세요. 발음이 이렇습니다. 너무 굴릴 필요 없고요. Sometimes I feel. Sometimes feel. 아, sometimes라, sometimes라고 얘기해 자꾸 이렇게.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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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sometimes. Sometimes I feel. Sometimes. Sometimes 자꾸 sometimes, sometimes 이러는데 자꾸 썸타시네. Sometimes. 들어보세요. 네. Sometimes I feel 내 품에 잠들어 있는 너. I promise you. 와. 첫눈이 오는 날에. 와. I promise you. 와. 너와 함께 두 손을 마주 잡고 그날을 거리며. 아. 우와 예쁘다. 아 끝까지. I love you. 잡은 두 손은 흐르는 세월 모르기. 와. 와. 예쁘다. It's a crazy man. 아 근데 박자를 타고 좀 놀아야 되는데 박자를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요? 그런 거.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약간 흑소가 느껴졌거든요. 아 근데 이 노래 요즘 잘 안 부르는데 이 노래를 연습을 하시네? 아 이거 진짜 태, 옛날 노래. 태트님이 한 십몇 년 전에 유행하던 노래라서. 네, 가성님이 우선 그거 이거 해보라고 하셔갖고. 아, 자 한 번씩 해볼까요? 네네네, 불러보시죠. 네. 꿀님? 아 처음에 음이 뭐죠? 여자 키로는 sometimes I cry 이거거든요. 예. 네. 아 너무 높은데요? 어 그러면은 본인이 편한 키로 한번 해보세요. sometimes 아 근데 꿀님은 목소리가 좀 구려요. 예. 이 노래를 부르기 좋은 목소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 코트민 노래 듣고 하려니까 못하겠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좀 발성 하지 마이 개년 여러분들 이게 이런 어이구, 건 사실 근데 누구죠? 이 노래는 사실 잡기술에 불가능하고요. 불가하고 네, 이제 네. 진짜 중요한 건 사실 발성이거든요. 네, 추천해 주세요. 예 아까 제가 했었던 그 뭐였죠? 나처럼 그 노래가 나처럼 그 뭐였죠? 아 그 나와 왔다니? 김현우 노래 아닌가요? 울고 싶은지 와 미쳤다. 들으셨을 때 이 발음이죠. 이 발음 이로 세게 뽑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예. 어 이거 뭐지? 나처럼 처럼이 아니죠. 나처럼 나처럼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와 나의 와 그래 주민신고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저 배우고 싶어요 코트님. 예 그러면은 네네네 네. 이게 나처럼 해볼래 럼 할 때 네 이게 이제 목소리도 평소에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발성이라는 네. 거는 아, 네네. 평소에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부르시면은 말씀도 예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습관부터 이제 발성을 잡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목소리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나처럼 한번 해보세요. 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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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두님이 지금 제일 괜찮아요. 비두님이 지금 그래도 소리를 뱉을 줄 아는 거예요. 나처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성대 접지라 그래요. 접지 나처럼 아 진짜 노래를 장난으로 배우시나? 성대 접지가 뭐예요? 성대 접지가 이제 그 소리를 낼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나처럼 문 성대 접지가 아니고 나처럼 문 성대 접지예요. 약간 이게 입에 소리에 울리... 알맹이가 있죠. 알맹이 이 소리가 나처럼 네 약간 또 입안에 울림이 이제 소리를 뒤로 빼는 거죠. 예, 이제 저건 이제 살짝 먹어서 낸 소리인데 저게 이제 두성과는 관련이 좀 있습니다. 예. 약간 성향 차인가? 아, 근데 아니죠. 노래를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간단하게 스케일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지금 배울 건 스케일이고요. 네, 네. 이, 에, 아, 뭐. 네. 이 좀 빨리 갈게요. 이 에 아 뇽뇽뇽뇽뇽 아 뇽뇽뇽뇽뇽 이 아 에 뇽뇽뇽뇽뇽 이 에 아 뇽뇽뇽뇽뇽 아 비두님 이 방에서 비두님이 가장 괜찮아요. 지금 비두님은 좀 약간 그 소리를 좀 쓰실 줄 아시네요. 뇽뇽뇽뇽뇽 감사합니다. 예. 뇽뇽뇽뇽뇽 그래서 이 발음 이 발음이 이제 가장 성대적지에 가장 근접한 소리거든요. 이 미도 좋죠. 이게 좀 어려우면은 미메마메무 미메마메 미메마메무 미메마메 미메마메무 미메마메무무 마미무메 미메마메무 잘하긴 한다 진짜로 미메마메무 미메마메무 미메마메 미메마메무 예 요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발음으로 소리를 계속 내는 거죠. 예예예 예 오 수학료 얼마인가요? 미메마무무 미메마무 미메마무무 미메마무 미메마무 변한 건 없니 날 웃게 했던 게 받아줘 전 그 내 처음부터 여전히 그대로니 난 달라졌어 아 쫄깃하네 예전만큼 웃질 않고 중요해서 신님은 좀 이야 이렇게 말. 하셨는데 좀 이야가 좀 이야였어 널 만날 때보다 만날 때보다 어떻게 하는 거지? 보다 소리를 내뱉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발음을 그러니까 널 만날 때보다 보다는 널 만날 때보다 널 만날 때보다 이 정도면 알맹이 괜찮아요. 널 만날 때보다 아 좋아요. 레이디오님도 아주 좋습니다. 아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다들? 이런 느낌. 약간 가성 느낌은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될까요? 가성은요. 가성은 이제 그 아까 뭐 이제 좀 가성 섞어서 내는 이제 뭐 포티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 뭐 가성 내는 노래 중에서 뭐가 어떤 게 있을까? 포맨 어떨까요? 포맨? 이유를 몰라서 해서 그 중간 부분에 아니 그 부분은 아주 높은 가성이기 때문에 이제 가성이 느낌을 가성 메리미요 메리미 그러니까 가성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려면은 진성에서 나팅 베럴
닥쳐이 개새끼야 이 씨발라마. 자 들어보세요. 왜 욕해? 그러니까 진성에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좀 닥쳐이 씹새끼들아. 자 들어보세요. 자 이게 진성에서 진성에서 이제 가성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성구전환이라 그래. 성구전환. 성구전환을 이제 시킬 수 있는 노래를 따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뭐 그런 노래가 가만 있어 보자. 뭐 그 양다일 씨가 참 그 저기 그 잘하거든요. 그 이제 뭐랄까 믹스 보이스라 그러죠. 예. 소리를 섞어서 얇게 가성적으로 빼는 소리를 이제 그 이제 믹스 보이스라고 합니다. 미안해. 예, 미안해 같은 노래. 노래 너무 좋아. 난 너무 고맙잖아. 그렇게 하는 거 안 돼.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아, 우와.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오정말. 예. 어, 근데 살짝 두꺼워도 돼요 이거? 수가 없어. 네 눈에 나만 보여. 아, 내 눈에 너만 보여. 선생님 그럼 이건 살짝 예. 두꺼워도 되는 거예요 소리를? 그러니까 이거 부를 때 이거는 네. 이제 그 약간 믹스 보이스도 아닌 이제 그 네. 소리를 걸 이제 좀 뭐 이제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이 소리를 네. 걸치는 거예요. 아 근데 김치 한 포기 던지고 싶다. 너무 느끼한데? 예, 저런 병신들 좀 소리 끄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근데 아, 저는 조금 진짜 더 이상은 했는데... 저도 제 입 더럽히고 싶지가 않아서 김치로 드립을 치. 예, 저를 좀 짜치는 저런 새끼도 아까 모르는 개 산책 저 새끼 쓰는 제가 소리 끄겠습니다. 예. 네. 성대를 조금 두껍게 쓰거든요. 이게 괜찮나 싶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네가 너무 고맙잖아. 지금 접근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예. 네가 너무 고맙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이게 아니라 이제 소리가 나오는 그 때리는 포인트가 달라요. 지금 네가 너무 한다는 것은 이제 소리가 이제 이 혀 뒤쪽, 이제 입천장 뒤쪽으로 소리를 먹으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면은 소리가 답답하죠. 네가 너무가 아니라 네가 너무 고맙잖아. 네가 너무 고맙잖아. 지금 음정도 개 떨어지죠. 예. 네가 너무 고맙잖아. 네가 너무 고맙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랑 안 맞아요. 사실 잉원님의 그 음색이랑. 네가 너무 고마. 네가 너무. 네가 너무 예쁘잖아. 근데 잉어님의 목소리에 맞는 노래를 찾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건 안 어울려요? 예. Falling Slowly 같은 거. 펄킨 노래 불러봐요. 펄킨 노래. 그럼 미안해 같은 노래 좋죠. 미안해. 그러니까 그 성구 전환이 딱 잘 되는 노래라서. 미안해. 미안해 누가 가사 한번 쳐주시면 안 되나요? 미안해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 여기 있습니다. 미안해. 이게 미안해 보면은 이제 교본이 여기 있어요. 미안해 더는 날 바라. 미안해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 미안해 더는 나 후회하지 않아. 다시 널 마주할 그 순간에도. 와, 저게 안 되는데. 아, 예. 숨 쉬는 타이밍도 잘하신다.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아, 미안해. 미안해. 근데 이거는 소리를 좀 얇게 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얇게. 어떻게 얇게 빼요? 미안해. 너는 너. 선생님 어떻게 얇게 빼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완전 진성으로 이제 육성으로 간다 이제. 미안해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 잖아요. 이때 네. 배에 힘이 들어가나요? 아 이게 절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소리를 얇게 내면서 아주 얇게 뽑는 거죠. 그게 믹스 보이스죠. 더는 미안해 더는
근데 제가 지금 님들한테 내가 지금 님들한테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 노래는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네요. 아 진짜. 아 제가 잘하네요. 아 자살하고 네. 다시 환생하고 싶다. 네. 노래는 너는 널 바라보지 않아. 너무 사랑했었나봐요. 그대 보고 싶은 만큼 후회 되겠죠. 와우와 같은 운명처럼 다시 만난다며 살아왔던 눈물에 힘겨운 눈물을 흘리죠. 와 내 사랑의 곁에만 그렇게 있어줘요. 처음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보다 더 그대를 아낄게요. 이건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눈물도 없을 만큼 상처도 채울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사랑할게요. 아 존나 애절하네. 좋다. 너무 좋아요. 아 여기서 좀 자존감 많이 채우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꿀님 화이팅 하세요. 진짜 환영 합성 같은 거 돼요? 합성 같은 거 듣자. 꿀님 뭐라고요? 진취해 네? 주시면 안 돼요? 헐, 이게 뭐야? 무슨 일이시죠? 헐! 제게 접근하신 이유가요? 아, 너무 좋아서요. 몇 살이세요? 저 23살인데 괜찮으세요? 상관없어요. 진짜요? 어디 사세요? 저 조개수 집 된 거예요? 어디 살아요? 오빠 마음속이요. 족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잠실이요, 잠실. 몇 킬로예요? 제가 42킬로요. 키는요? 150. 인스타 있어요? 아, 있어요. 줘봐요. 아, 잠깐만요. 방송에서 공개 안 할게요. 어, 알겠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 남자친구 없어요. 방송 보다가 토크온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 네. 어, 근데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본인이에요? 네? 아, 그, 이게 본인인가요? 네. 어, 귀엽게 생기셨네. 어, 감사해요. 진짜 완전 팬이거든요. 아, 재현님 맞죠? 어, 맞아요. 어, 그, 무슨 일 하세요? 아, 저, 그냥, 그, 뭐지? 포차 매니저 하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잠깐. 어, 오늘 뭐 하세요? 오늘요? 네. 오빠 방송 보고 자야죠. 아니, 그거 말고, 자고 일어나세요. 자고 일어나세요? 네.
자고 일어나서 뭐 하지? 뭐 할까요? 어 진짜 귀엽게 생겼네. 아 키 몇이라고요? 150 완전 작죠. 아 150. 네 돼지는 아니에요. 150. 어 혹시 말이죠? 네. 방송에 게스트로 좀 나와줄 수 있어요? 진짜요? 네. 헐. 할래요. 아 진짜 괜찮겠어? 네 진짜 괜찮은데? 아 그러면 네네 어 언제 잘 거예요? 나요? 저 오늘 한 8시쯤 잘 것 같은데? 밤낮이 완전 바뀌어서. 아 나도 밤낮 바뀌었는데. 어? 딱인데요 완전? 아 근데 자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아, 자고서 아니면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이제 네. 아침에 자고 네. 일어나서 제가 잠실이라 그랬죠. 네. 제가 데리러 갈게요. 방송 켜놓고. 아니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 오토바이로 오빠네 집에 가요? 아니요. 바이크를 타고. 네. 카페로 가는 거죠. 코트야, 형님 목소리 존나 작다고요. 아 잠시만요. 아 카페로 가는 거죠, 카페로. 아 네 그래도 돼요. 카페 가서 우리 좀 얘기 좀 나누고. 네. 밥을 함께 하죠. 아 코트궁은 못 가요? 아 청라궁이요. 네. 그러면 지금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오반데? 지금 에바잖아요. 네, 지금 좀 오반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지금 방송 끄고, 아니, 끄는 게 아니라, 난 이제 방송 계속 이어서 바이크 타고 밖에 나갈 거예요. 아, 그래서 오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놀다가, 네. 방제에 내가 코순이 만나러 가는 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바이크를 타고, 예. 뭐 같이 밥 먹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일일 데이트 한다는 느낌으로 방송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 그 너무 죄송한데 오늘은 안 되고 아니 내일 되는데. 오늘 말고 다 되긴 하는데. 오늘 왜 안 되는 거죠? 오늘요? 오늘 낮에 친구 볼 것 같아서. 아, 선약이 좀 있구나. 아, 네. 아, 근데 그러면 진짜... 안 된다는 거네. 아이고 정말. 왜 이러실까 진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돼요 아니야 돼도 안 될 거야. 왜냐면은 내가 보니까 꿀님이 약간 좀 입이 좀 싼 타입이야. 그래서 친구랑 오늘 만나가지고 할 말이 없어. 둘이 뭐 카페 가고 뭐 엽떡 같은 거나 아니면 좀 마라탕 같은 거나 처먹으러 가겠죠. 그럼 가가지고 야 나 어제 토크온 하는데 토크온이 뭐야? 아 있어 그런 거 그 노래하는 코트라고 그 사람 노래하는 코트? 그 새끼? 왜? 나 그 사람이랑 이따 방송하기로 했어. 아 미쳤나봐 미친년아 가지마. 그 나에게만 엄격한 그 사람이잖아. 왜 그거 갈라 그래? 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어머어머 야 재은이 얘 미친년 코트랑 방송한대. 헐헐헐헐 존나 올라가면서. 아니 오빠 근데 누군지 모를 텐데 애들이 방송을 잘 안 봐서. 이게 맞아요 여러분 맞죠? 너가 네 그 토요일은 그리고 내가 저기 뭐야 성재합창단 해야 되는데 오늘 금요일에 친구랑 약속 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안 되겠네. 일요일? 아니 진짜 올 거예요? 아니 난 좀 약간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빨리 보는 거 아니면은 약간 나는 놔버려. 그러니까 일요일. 토요일은 오빠가 해야 되니까 일요일. 잠깐만요. 소영이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소영이님 그러면 게스트 방송 하실 수 있나요? 채팅창에 소영이님. 네. 이게
그 나랑 1대1로 그냥 방송 꺼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송 켜져 있는 상태로 이제 게스트 방송 코순이 아, 초대석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같이 밥 먹고 토크하고 이런 거야.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술 같은 거 안 먹고. 아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어 그 소영님이랑 셋이 볼까요 그럼? 아니 잠깐만요. 저 전현 미국 산대요 미친년. 네. 뭐야? 에 비영신년. 욕 한마디 어, 욕 한마디 해줘요. 소영이한테 네. 욕 한마디 해주세요. 소영이 씨발년아. 그래 씨발년아 미국 살면서 뭘 자꾸 껴들라 그래. 아 이제 화가 나잖아요. 예. 네. 아 그럼 저기 그 꿀님. 네네. 아 짜치네. 아이, 오늘 봐야 될 텐데. 아 그럼 뭐 친구랑 오늘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친구랑 데이트하고. 아 생일 파티라서 안 돼요. 오늘 술 야무지게 먹나요? 아 야무지게는 안 좋아해서. 아 그럼 더 가능성이 없겠네. 아 일요일에 봐요 일요일에. 아니 23살이면 딱 감정 기복 엄청 심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지? 오면 네?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나는 또 온다 그러면 또 괜히 그거 자꾸 신경 쓰고 있단 말이지. 아니 간다니까요 진짜? 그러면은 안 오면 어떻게 하죠? 안 오면 별풍선 100개 쏠게요. 아이고 씨발 짜증. 아 저는 100개 되게 큰 건데. 100개 주고 안 오면 그만이지. 아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협박이 돼 버리니까 그냥 이 친구 재은이 맞죠? 네네. 재은이의 의사에 맡겨야지 뭐. 그냥 나는 최대한 기대를 안 하고 있을게요. 그지? 여러분들 봐도 구라 같지? 아니 내가 워낙 많이 당해갖고 20대 초반 애들이 워낙에 또 저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 오늘 기분이랑 내일 기분이랑 또 달라. 그럼 만약에 방송 나오려고 한다면 방송에 내가 어떻게 나올까? 나 존나 못생기게 나오는 거 아닐까? 아 두려워 어떡하지? 아 나 친구들이 욕먹는 거 아니야? 아 어떡해? 아 몰라 잠수! 이러면 내가 기분이 족같아지는 겁니다. 원래 이쁜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욕 먹고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루 나오고 묻힐 거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온다니까요 진짜로. 아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진짜 간다니까요. 그냥 지금 오지. 지금 아... 오고 지금 와서 그냥 저기 좀 놀다가 내가 데려다 줄게요. 데려다 준다고요? 아 그럼. 오간데. 친구랑 약속이 몇 시야? 친구요? 응. 친구 한 4시쯤 만나는데 지금 계속 잠을 안 자서 자고서 딱 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로 못 잘 것 같아서 오늘 좀 친구 버려요. 아니 친구는 얼마든지 야 미안해 나 오늘 일이 생겨가지고 대신에 선물 줄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그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양자택일이야.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토요일도 나는 성지합창단 해야 되고 일요일날 온다 그랬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참 어쩔 수 없어. 이게 인터넷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꿀님이 그 친구를 좀 하루만 버려. 내년에 생일 때 잘 챙겨주면 되잖아. 아 맞아 진짜 일요일에 갈게요 진짜로. 번호랑 카톡이랑 다 하면 되잖아요. 아 진짜라니까요. 진짜 청문동 바로 아니야 나는 여자 팬이랑 야방해야 돼. 야방이요? 야방이 뭐냐면은 저기예요. 뭘로 생각한 거야? 야외 방송. 그렇지. 네. 응. 셀카봉 들고 야방. 같이 돌아다니면서. 근데 전에 그 토크에서 본 어떤 여자애랑도 집에서 방송했잖아요. 근데 집에서 우리 재은이랑 같이 방송하기엔 재은이 목소리가 네. 좀 별로야. 아. 아이, 솔직하시네, 너무. 아니, 실제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모르잖아. 네. 근데 내가 딱 그 대화 조금만 해보면 나 알거든. 아, 네, 목소리 바꿀게요, 그럼. 일요일 날? 응, 일요일 청라고 가자.
가자. 일요일. 잠깐만 고민 좀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오빠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아 진짜 간다니까요. 무조건 반박이지. 그치? 지금 이래놓고 아, 나중에 오빠 미안해요 어쩌고저쩌고 장문으로 막 이렇게 보내 장문으로 막 이렇게 보낼 거나 지금 벌써 지금 약간 좀 그거 온다. 지금 약간 데자뷰 온다. 아니 뭐, 얼마나 그런 애들을 많이 봤길래 저는 진짜 아니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지?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일요일 날 본다 그러면 기대해. 재현이 얼굴 못 봤으니까. 그럼 인스타 선공개해도 돼요? 인스타요? 방송에 계정을요? 아 인스타 그러니까 사진이랑 이런 거 지금 재현이 그 인스타그램을 한번 쓱 보여주는 거지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약속의 의미로. 아, 네, 그래야 돼요. 오, 진짜로? 네. 그러면 여러분 믿어보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아, 근데 아, 공개 전에 일단 그게 안 예쁘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예. 네. 미쳤다. 아 기대하지 말라니까. 그냥 귀엽게 생겼죠 여러분들 그죠? 아 그럼 저 일요일 합격인가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어? 일요일. 그러니까 거. 일요일. 네네. 일요일로 갑시다. 좋습니다. 좋아. 그 합방을 받구만 내아웅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어, 네 그 잘은 모르는데. 한번 봐봐 오늘 한번 보고 어떤 분위기인지 일단 살펴봐.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뭐 팬과 BJ로서 만난 거니까. 네. 오케이 알겠어. 어? 그러면은 어 왜 왜? 네. 그 연락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서 가야 돼요? 연락은 내가 핸드폰 번 너 안 오면 난 뒤진다. 너 때문에 번호 까였다. 알겠지. 그래. 헐. 아, 그래. 저기 그 재은아. 네. 그래. 들어가고 일요일 날 보자. 일요일 날 몇 시까지 오면 되냐면은 네. 일요일 날 뭐 저기 뭐 한 저 아, 장난 전화 온다. 번호 까 줄게. 010-3782에 여보세요. 장난 아, 씨발놈들. 장난 전화 하는 거 싸대기 개마렵다. 아, 씨팔 자식들. 하... 아, 스트레스 받아.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그 재은이랑 재은아. 네. 그 바이크 타자. 바이크요? 아, 네. 오빠 좋은 대로 하시죠. 어, 그래. 바이크 라이딩 방송 가자. 차라리. 일요일에요. 그럼 이렇게. 일요일 날. 네. 오전 해보자 그냥 저녁에 말고 오전이요? 알았어요. 너 오늘 친구랑 술 먹고 그러고 12시 안에 귀가한다고 치고 자고 일어나서 일요일 12시 일요일 낮 12시요? 어 그렇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 뭐야 그 약간 나들이 가는 그런 느낌으로 라이딩 방송 한번 가자. 어 알았어요. 헬멧이랑 이런 것도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 근데 헬멧 쓰면 머리 눌리잖아요. 아 그것도 맞지. 아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아니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그러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그냥 실내 방송 하든지 뭐 그렇게 하자.
일단은 그때 보자고. 일요일 날. 네. 일요일 날 그럼 저녁 방송. 일요일 날 저녁 10시까지 오세요. 10시까지 어디서 봐야 돼요? 청라궁으로 오세요. 헐. 내가 데리러 갈게 그냥. 아, 네, 네, 네. 그래, 그래. 알겠다잉. 아, 알겠어요. 어, 카톡해. 헐, 아, 알았어요. 친구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고. 아, 네, 얘기 안 할게. 네. 그래, 일요일 보자. 네. 이게 되네. 야, 이게 왜 되냐, 얘들아?